네, 어떻게 지내셨어요? 난 이게 도움이 돼. 와. 다행입니다. 이해가 됩니다. 전직 신부였던 주인공 이현이 심리 상담 사무실을 차리면서 시작이 되는데요. 그 사무실로 부인을 잃고 부인의 환영을 보게 되는, 그래서 불면증에 시달리는 원중이 찾아오게 됩니다. 그 원중을 통해서 이현은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방황이나 상처, 고통들로부터 조금은 이렇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그런 내용입니다. 마누라가 생겨본 걸 웃는데 나는 안 웃어줘. 인생 계속 가는 거잖아. 원중이 자기 자신의 과오를 낱낱이 파헤치며 털어놓음으로써 진정한 자기 자신과 소통하게 되는, 밀어야 되는 거를 땡기고 땡겨야 되는 거는 밀고 못해지려고 자칫 잘못하면 원중의 그 이야기 속에 속 이야기로만 끝날 수 있는 그런 연극인데, 최대한 이연이 보일 수 있도록 지금 짜 맞추고 있고요. 여보, 나그 사람 사랑하네. 소통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. 대부분의 지금 현대인들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저마다의 상처를 안고 있잖아요. 그 상처를 끄집어내느냐, 끄집어내지 못하고 끝까지 가지고 가느냐, 그게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.